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숨지자 경찰은 신고자인 50대 신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교회에서 여고생의 보호자로 함께 생활했고 사망 직전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. 필요하면 이제 방 같은 게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집이 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쪽에 그 잠도 잘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편의 시설을 좀 제공을 해줘요. 처음엔 학대 혐의만 의심하던 경찰이 휴대전화 분석을 비롯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살인에 버금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여고생의 손목에 결박된 흔적이 있고 1차 부검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때 생기는 폐색전증이 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학대 정황만 확인됐을 뿐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하지 못해 결국 경찰은 형량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경찰이 증명하지 못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학대 과정에서 여고생이 숨졌다는 뜻입니다.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로 넘기면서 이 여신도가 왜 여고생을 학대했고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. 여고생은 엄마의 부탁으로 신도에게 맡겨져 지난 3월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며 생활해왔습니다.